복잡한 일상을 떠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행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람도 지구도 건강해지는 착한 여행. 캣TV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환경의 진심인 양평편. 재밌는데 가잖아. 우리가 가기 전에 좀 들러야 될 때가 있거든. 아 진짜.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갔다가 이제 또 캠핑하러 가는 걸로. 그러면 출발. 출발. 벨트 메고. 벨트 메고 가자. 출발한다. 여행 고수 소령이 언니와 지구 지킴이를 자처하는 저 다경이의 첫 여행. 그냥 여행이 아닌 친환경 여행이라니 더 설레더라고요. 친환경 전기차 EV6를 타고 떠날 여행지는 경기도 양평이에요. 먼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양평 갈산공원에서 산책 겸 플로깅을, 양평 물맑은 시장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산 다음 약수동산 캠핑장에서 차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 다음 날엔 남한 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집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들른 곳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동구밭이라는 친환경 제품 제조 회사인데요. 전기차 EV6를 만든 기아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캠핑 끝나고 설거지해야 되잖아. 그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저희 공장 들어가시기 전에 가운이랑 그리고 신발 이렇게 좀 정돈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입고 입으러 갈까요? 네. 동구밭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상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식물 유래 성분의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생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친환경 용품이라고 만드는 곳이라고 알고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비누, 그리고 고체 샴푸, 고체 린스, 고체 바디워시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이제 위생용품은 대표적으로 고체 설거지 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바 형태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친환경으로 다 제조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대부분 뭐 식물 유래라든지 또 동물성 유래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인증이 된 원료라든지 자연 중심적인 원료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오가닉과 비건 동시 인증을 받은 제조사인데다 제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친환경 여행 중이라고 하니 감사하게도 친환경 설거지 비누와 샴푸바가 든 키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잘 쓸게요. 네, 진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기업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구밭과도 친환경 키트를 만들었어요. 기아와 동구밭이 콜라보한 이 키트를 받고 싶다면 기아 매장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친환경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양평으로 달려볼까요? 이곳은 남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기 좋은 양평의 명소 갈산공원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곳인데요.
저희는 오늘 조금 특별한 공원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제로웨이스트 여행법은 플로깅이에요. 오늘 이렇게 걸어도 좋은데 뭐 친환경 여행이니까 플로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플로깅? 플로깅이 이제 이렇게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야. 앞으로도 쭉 아름답게 남아있을 이곳을 생각하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찍어줄까? 그래.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양평 물맑은 시장인데요. 저희를 반겨주는 듯 갑자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물맑은 시장에서 꼭 들려야 하는 곳 중에 하나, 친환경 로컬 직매장에 들렀어요. 저희는 저녁에 달래 간장 비빔밥을 해먹을 계획이라 제철 맞은 달래와 디저트로 먹을 딸기 등을 구입했어요. 이걸로 할까? 큰 거 좋네. 진간장. 작은 거 이거 사면 돼요. 느타리 버섯으로 만든 거. 느타리 버섯으로 간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기하네. 대형 마트보다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질 좋은 로컬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걸 소령이 언니에게 배웠답니다. 미리 에코백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맛있는 저녁 식재료도 샀겠다. 이제 저희의 베이스 캠프로 출발! 와, 짱 좋다! 오늘 저희가 묵을 이곳은 양평 약수동산 캠핑장인데요. 캠핑장에서 바라본 남한강 뷰가 정말 환상적인 곳이죠.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달래간장 비빔밥을 해보려고요. 혼자 여행하기 달인답게 소령 언니는 요리도 척척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꽤 맛있었고. 진짜 맛있다. 향긋한 달래간장 비빔밥을 한 입 먹자마자 입에 봄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비빔밥만큼 기대했던 순간, 바로 설거지 타임인데요. 친환경 기업 동구밭에서 선물 받은 친환경 수세미와 비누로 설거지를 해봤어요.
플라스틱 프리 제품인데다 세정력도 정말 좋아서 안 쓸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시장에서 산 딸기를 먹으며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차 안에 공간이 넓고 실내를 친환경 소재로 꾸며서 그런지 EV6는 차 안에 오래 있어도 쾌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친환경 여행을 기념하는 소령 언니의 멋진 그림. 그야말로 완벽한 캠핑이었어요. 다음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워서 남한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여행 동선에 맞는 드라이브 코스를 즐기는 것도 소령 언니의 여행 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6번 국도는 탁 트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양평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예요.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EV6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생각만 해도 상쾌해져요. 저와 소령이 언니가 알려드린 친환경 여행법 꼭 따라해보시고 케아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